네. 내가 먼저 한 문단 읽고, 다음에 리 씨가 따라 읽으면 돼요. 네. 구름과 반짝이는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그린데일이었고, 이곳은 울창한 정원과 활기찬 식물들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은 정원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보러 오는 이웃 마을의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읽어요. 네. 구름과 반짝이는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그린데일이었고 이곳은 웅장한 정원과 활기찬 식물들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의 정원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보러 오는 이웃 마을의 방문객들로 좋습니다. 마을 이름 뭐예요? 이름. 마을 랑섬. 랑콤. 네, 마을 이름 여기. 마을 랑 네? 랑 랑꼬에 라지? giống như là cối si cối cắt thảo bịt sức thèo si cối Lang mà ê. ơi thêm lang con là gì? 마을 이름. 마을, 우리가 읽은 내용에 마을 이름 있어요. 마을 이름 뭐예요? 마을은 tên của cái làng à? Tên con là gì? 그린데이였어. 맞아요. 그린데일.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린데이. 거기는 뭐가 유명해요? 뭐가 유명한 네. 식물? 네. 아름 정원과 네. 식물이 유명하죠. 네. 네. 왜 이웃 마을 방문객들이 찾아와요? 뭐 왜 Vậy làng này đến sao? Du khách. 아름다운 보러 오는 네. 방문객 뭐 왜 그 làng 정원 này 보러 là 와요. 아름다움과 네네. 네. 평온함입니다. 정원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아름답고 정원 평온하니까 이웃 마을 사람들이 보러 방문 바, 그 그린데이를 방문합니다. 네, 잘 이해했어요. 그 정도면 훌륭해요. 자, 또 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린데일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 소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일하며 풍부한 어두운 흙에 손을 깊이 넣어 씨앗을 심고 자라는 식물을 돌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린데이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 소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일하며 풍부한 어두운 흙에 손을 깊이 넣어 씨앗을 심고 자라는 식물들을 돌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린데이 사람들 뭐 해요? 사람들 뭐해? 어디야? 네, 람백 라지. 그린데이 사람들은 노이잔 거대 그린데이. 정원의 네. 각부와 아, 네. 정원 각부 다 정원 바꿔요. 각부 네. 각부와요 언제 정원 시작해? 각부와요 무슨 네. 뜻이에요? 정원 가꾸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지어요, 농사. 농협, 농협. 농사 농협 네. 농사 그 정원 라 람붕, 람붕, 후붕. 정원 알죠? 네. 정원. 언제부터 해요? 언제부터 일을 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아, 그린데일 사람들은 누가 일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일해요? 엄마가 일해요? 누가 일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네, 그럼 아인, 아인, 아인과 노인 이래요. 맞아요? 아니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면 아이들,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엄마, 아빠, 농사 짓는 사람, 어른, 노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거기 그린데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정원을 가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하고 노인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란 그린데이 말 알아요? 사람 남녀노소란 말 알아요? 남녀노소. 남녀노소라 남누 남누 남녀 자제 아, 나제. 남누 자제 맞아요 예, 네, 뭐라고요? 노가 뭐예요? 남누 자 자, 제 제. 제는 알겠는데, 자가 노예요? 어른? 네, 늙은? 노라 노인 노인, 자. 노는 노인이에요. 아, 남는 자, 제. 남남 남녀 아, 녀 제는 어린이. 남자 녀 여자 예. 이거 노인 한국말도 많이 써요. 사자성어로 남녀노소. 남누자제. 남의 자제 맞아요 아, 맞아요. 베트남도 많이 써요? 많이 사용해요? 베트남 남누자제? 네, 많이 사용해. 아, 한국도 자제, 많이 남는 사용해요. 자제, 남녀노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제. 네. 이래요. 아, 맞아요. 그래, 남녀노선 네, 같은 이래요. 말이에요. 함께 이래요. 네. 이거는 풍부한 어두운 흙은 좀 이상해요. 그냥 흙이 색깔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검은 빛깔이니까 그렇고 정원 가꾸려면 씨앗 심고 식물 키워야 하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요. 잠깐만요. 왜 길어요? 네. 이 문장은 길어요. 아, 이거 이야기니까 길어요. 가우츠엔. 돌라 가우츠엔. 도대체 나 네, 이야기 가우츠엔. 베 띡, 유틱. 취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취미. 띡, 유틱. 띡, 유틱. 네. 노부인인 톰슨 여사는 마을의 가장 헌신적인 정원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마당은 각양각색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는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을 차를 마시러 자주 초대하였고, 그들은 장미와 백합의 달콤한 향기에 둘러싸인 그녀의 정원에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 가꾸는 팁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노부인인 톰슨 여사는 마을에서 가장 헌신적인 정원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마당은 가장 각색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는
진정한 나군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차를 마시러 자주 초대하셨고, 그들은 장미와 백합의 달콤한 향기에 둘러싸인 그녀의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 가꾸는 딥의 공유하곤 했습니다. 네네. 공유라는 말은 찌아세, 찌아세, 나누다, 이야기를 나누다. 공유하곤 찌아세 카우트. 달라 지으세 딥 네. 딥라 딥라 주제 팁, 틴, 틴, 라 투틴, 주제 통틴, 통틴, 팁, 정보, 정보. 딥라 바꾸는, 정보 예, 정보, 팁, 방법, 공과, 팁, 정보. 딥 정보 예, 네, 그, 아, 톰슨 여사는 누구예요? 톰슨, 바 톰슨 라 아이? 톰슨 네네. 여사 노분인 아, 노부인 뜻 알아요? 노분인 노분라 농마 마, 노월 할머니, 할머니. 노부라 노부라 할머니. 노인 네네. 노인 노인, 부인, 라, 누. 그러니까, 마, 톰슨. 톰슨, 아, 아이, 톰슨 예, 누구예요? 톰슨 할머니는 누구인가요? 정원사 네, 맞아요. 정원사. 그러면, 톰슨 할머니 정원은 어떤가요? 어떤가요? 네, 톰슨 할머니 정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노이 배, 그 문과 톰슨, 바 톰슨. 마을에서 헌신 정원사 뭐 다시 물어보세요. 아, 톰슨 할머니의 정원은 어때요? 예뻐요? 아니면 뭐 꽃이 많아요? 식물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넓어요? 좁아요? 어때요? 뭐 방법? 라 헌신 아니에요. 헌신 적인 정원사 는 직업이에요. 공백, 공백. 공부야가 아, 정원 얘기해 주세요. 테나오 라 구붕 구붕 정원 정원 쿠아 톰슨 바 톰슨 네. 정원나 공부약라 정원사 아, 정원사 직업은 맞는데 정원사 네. 그 정원 이야기 있어요. 정원 룸룸 공부약라 룸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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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오 아 뒷마당 좋아 이루머 아 công việc à Thompson Eden là thuyết mà đang các giang sắc các xếp kỳ cốt từ đi방향성색은 많은 다량 châu hoa đi hả다양 다장 다장 cả trang lắm예예 방향각색 mà ơi sao ở làng cả trang mà ở đây sao chỗ hoa là gì con xin ốc à꽃들 많아요, 정원. có꽃과 tươi đi유화. đi luôn mèo 락원.
락원 라 조화 라 디? 조화 아 조화 라 조화는 조화를 이루다. 무슨 조화를 뜻이 이거? 이루다 조화는 좋아 조화. 킹벳 아뜻 뭐냐면 꽃 있어요 꽃 많아요 뉴화 뉴화 예, 티니엔 티니엔 뉴화 뎁 자연에 꽃 많아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들이 많기 때문에 뒷마당 정원인데 정원이 예뻐요 각양각색 꽃들은 마오 마우스 마오 뉴 마오 색깔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미 색깔 뭐예요? 마오라 후아 후 맹 뭐지? 마우 마우도 꽃 마우도 레스 레스 아 마우도 바이 컨셉 네 빨간색 아 마우 릴리 아 후아 릴리 마우라지 마와 릴리 와리리 장, 와리우리 네. 장, 하얀색, 흰색, 바이 깐색 릴리는 보통 하얀색이 많아요. 튤립, 하얀색 하얀색, 네. 장, 마우짱, 마우짱. 아 톰슨은 직업은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톰슨 할머니 정원은 꽃들이 조화롭고요. 꽃이 많아요. 그리고 꽃이 많으니까 특히 장미와 백합이 많아서 꽃향기가 좋아요. 꽃향기. 향기 알아요? 향기? 향기라 뭐 흥. 모흥. 네네. 모흥. 톳. 톳. 노 달콤해요. 향기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뭐해요? 이웃들은 왜 와요? 왜 초대해요? 톰슨 왜 할머니는 초대해요? 이웃들을 왜 초대했을까요? 뭐 이웃들의 네 차를 마셔요. 아 누구하고요? 그녀. 톰슨 할머니하고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해요? 무슨 맛이에요? 자. 아니, 이야기. 이야기 라 자오 쭈엔 라지 옹차 차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차를 마시면서 네. 장미와 백을 달콤하게 둘러싸인 그녀의 정원 아 có nghĩa là 이웃 차를 마시면서 그녀의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무슨 이야기 나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취미 관련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톰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도저히 chia sẻ trong quân ơi team tip ơi cùng yêu cùng chia sẻ네네, 정원. 바꾸는 trong quân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톰슨 할머니는 훌륭한 정원사니까 정원 가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톰슨 할머니한테 정원 가꾸는 거 배우고 싶어서 톰슨 할머니를 찾아가요. 그러면 톰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차를 줘요, 대접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옹차,
차를 마시고 혼순 할머니한테서 정원을 가꾸는 정보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어느 여름 마을은 사랑하는 취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정원 축제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축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정원 투어와 최고의 꽃꽂이, 가장 큰 채소, 가장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열리는 정원 경연 대회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어느 여름, 마을은 사랑하는 취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정원 축제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들떠이었습니다. 축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정원 투어와 우와와 최고의 꽃꽂이 가장 큰 채소 가장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열리는 정원 공연 대화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취미는 뭐예요? 취미는 람 유택라지? 웨딩 조직 배우 인근 비모레 기념 유택과 노이잔 그린벨라지? 취미는 람 아까 취미라 나왔어요. 유틱 라지. 뭐 해요, 사람들이 주로? 취미 네. 기념 네. 취미 라지. 나이노 취미라 서틱 소틱 라지. 그 마을 사람 취미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가꾸기를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뭐. 취미예요, 취미. 아, 소틱라 지아 뇨이 틱 정국성 살면서 좋아하는 것은 취미입니다. 마을 사람들 뇨이잔, 그린벨, 틱, 라지, 뭘 좋아해요? 왜는 틱라디야? 뭐 뭘, 좋아요? 마을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다 응? 몽더 tham dự tươi 뭐죠? to lễ hội là chưa có thể thấy Né? đâu rồi à sở thích là mà ơi à đâm ta ôn tròn ngôn nơi rồi lo bồi xuôi xưa mình đã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원 취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걸 조직하기로 결정했어요? 피팅 라지? 피팅 포축 라지? quyết định là trồng quân thế khi mô trồng quân trúc trẻ rưỡi네. tô chích hai kỳ rô hết quyền có cho hết xin đà네, 맞아요. 축제에서는 세 가지 경연할 거예요. 뭐예요? 세 가지 세 축제에서 가지 네, 세 경연이라는 거는 가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면 말하기 대회 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뭐 베트남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것처럼 축제 동안에 경연할 수 있어요. 경연 어떤 대회 해요. 예를 들어 춤잘 추기, 뭐 노래 잘 부르기 뭐 이런 것처럼 그 축제 동안 세 가지를 경연한대요. 그세 가지 경연은 뭡니까? 세 가지 응. 경영 네네, 경연. 경연이란 말 알죠? 경쟁, 경쟁. 경연. 서로. 축제는 가장 có thể thứ nhất là ca trăng à, chúng ta ôn tròn ôn nơi thổi lo của cô mày thấy không? Thứ Nè hai là ca trăng cân che số ca nè. trăng tròn cho trăng y cho kim tròn ôn thì cha in im đi à? Nè. 잘했습니다. 네, 다음.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일했고, 아이들은 기발한 정원 장식물을 만들었으며, 지역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품과 그림을 기부했습니다. 모두가 정원 가꾸는 것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단합된 느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일했고, 아이들은 기발한 정원 장식물을 만들었으며, 지역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품과 그림을 기부했습니다. 모두가 정원 가꾸는 것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단합된 느낌이 보조되었습니다. 네. 왜 마을 전체가 분주했을까요? 분주하단 말 알아요? 분주예요? 분주하다 뭐야 몰라요? 무슨 바쁘다. 뜻이에요? 바쁘다. 바빠요. 바쁘다 네. 제가 따로 타이도 마을 전체가 왜 바빴을까요? 빠이사오. 라. 여의전. 뭐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여의전 또 그린빌 아, 가족들은 준비 라지? 정원의 준비하기 위해 네. 아이들이네. 아, 이랬고 아이들은 기발한 정원 장식물 만들고 오요. 지역 예술가들은 네. 흥한 예술의 자연에서 영감을 삼아 자이테 네, 조각품, 만든 그림, 조각품과 네, 그림을 한국. 기부했습니다. 네나 바빠요. 네. 그림 네. 기부하다. 아? 응? 네, 네. 네. 뭐 비네 기부다. 기부는 그림을 주는 거예요, 주. 기부다. 아니에요. 기쁘다 아니에요. 기부는 주다, 주다. 지역 예술가 예티, 예티, 꾸북, 꾸북, 글라, 조각품과 그림을 축제를 위해서 줬어요. 왜냐면, 보통 어린이집에도 아이들 그림
이렇게 끓여놓죠. 예. 교실에, 어린이집 교실에 아이들이 만드는 그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려놓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지역 예술가는 축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조각품, 그림을 주었어요. 전시할 수 있도록. 기부란 말 알아요? 기부라지? 부아탱벳? 기부 그림을 기부다. 기부 뜻 뭐예요? 베트남어로? 네? 몰라요. 기부는 주는 거, 주다. 그럼 돈안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면피. 무료로 주는 거를 기부라고 해요. 예술가 예시, 요 예시, 구북, 홍하고 겐돈안 받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기부, 도네이션, 기부. Tiếng Việt là gì? Không biết. Kỳ vô đà. Na중에 한번 Kỳ사전 vô đà. 찾아봐요. 네. 나중에 이거 티앵벳 나오니까 거기서 봐요. 오, 이 문장은 bên làm mở rô어려워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음 내일 공부해요, 그거는. 네. 오늘은 티앵한으로만 하고. Nhưng mà오케이. 뭐 nhiều từ네, 제가 읽을게요. 만는 모르는 단어 많아요? 모르는 단어 많아요. 아, 그래요. 뭐 나도 많아요. 내가 그 티앵벳 읽으면 모르는 단어 많은데, 일단 티앵벳 나중에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유 아기 엠세 독 가우추엔 몽 티앵벳. 네, 읽을게요. 축제 당일 마을은 다채롭고 향기로운 동화 속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현수막과 요정 불빛이 장식되어 있었고, 정원용품, 수공예품, 맛있는 수제 간식을 파는 자판대가 마을 광장을 채웠습니다. 정원 투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방문객들은 새 수막에 가꾸어진 정원과 창의적인 원예 예술 전시를 감탄하며 구경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축제 당일 마을은 다채롭고 향기로운 동화 속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현수막과 요정 불빛이 장식되어 있었고 정원용품, 수공예품, 맛있는 수제 간식을 파는 갑판대가 마을 광장을 채웠습니다. 정원 투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방문객들은 세상에게 가꾸어진 정원과 창의적인 원예 예술 전시를 감탄하며 구경했습니다. 아, 마을 광장에 축제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축제를 아마 마을 광장 알아요? 광장? 광장, 광장 예를 들어서 하노이 광주왕, 광장, 네네, 하노이 광주왕, 광장, 네. 맞아요. 그 교회 앞에 광장 있어요. 그 광장. 마을에도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공원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마당? 광장?
비슷해요. 그런 곳이 있는데 마을 광장은 축제 준비로 어떻게 했어요? 마을 광장엔 어떤 축제 준비가 있었나요? 대체롭다. 네. 다채롭다. 네. 다장, 다채롭다. 팽벨라 다장. 향기라. 향기로운 향기 팽벨 뭐예요? 향기라. nước hoa, nương hoa, 네, nương hoa. mùi hương, Thế chỗ, hang su và hang hang su mới là nước hoa, Này, nước hoa, nè. hang kia là mùi mùi hương, Mùi hương, nè, 알겠어요. 다장 và ba mùi thay hương. 거리는 광장. tồn hoa Tùng hoa là gì? Trung Hoa. Trao chuyên chỗ trẻ em, 아이들 이야기예요, 동화. 지금 Tùng리시 hoa. 딸이 읽는 이야기 책 동화. 다채롭다. 다채롭다. 아, 오케이. 광장에는 정원용품, 수공예품, 맛있는 수제 간식 많아요. 네, 그다음. 이는 현수막. 네, 현수막 이게 현수막. 뭐지? 현수막 이거예요. 그 현수막은 광고. 광고? 네, 축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할 때 현수막 붙여요. 그린빌 마을 정원 축제. 땅싸오, 뚜땅싸오, 뭐, 넨 뚜싸오, 땅싸오, 빠이. 이렇게 현수막 있어요. 요 광고하려고. 광고 네, 선수만 1분 남았는데 나중에 요거 한국어는 한번더 읽어보고 내일 나이 마이 춘타코테 호 망팅벳 베트남어로 한번더 해봐요. 베트남어가 네. 여기 있어요. 이거 팅벳 똑같은 내용 있어요. 내일 해요, 팅벳. 네, 알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땀빛.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네.